안녕하세요.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저기 보이시는 저 검은 옷 입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자막으로 다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회색 옷은 게스트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관광지를 체험하면서 재미난 것들을 같이 체험해 볼 건데요. 영상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처음으로 간 곳은 여수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체험할 것은 바다를 가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카이플라이어인데요. 네, 저희는 지금 보시는 대로 저 글자 보이세요? 스카이플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카이플라이 지금 타러 왔고요. 여기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해가지고 주의사항 좀 듣고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갑습니다. 동의서 자기 뭐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 라인을 체험하기 전에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번역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직접 간단합니다. 저희가 스카이플라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갔다 돌아오면 또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찍히면 이제 자동으로 하겠고 이따 갔다 와서 한번 더 웃음거리가 되고 성분도 첫째 바닥이 때문에 떨어지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키는 첫째 선생님 하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 카메라를 떨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부창리 씨 먼저 가봅시다. 사장님 더 안 이리 오세요. 아, 저도 바로 있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비를 안전하게 이렇게요. 네. 제가 이제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안전수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저희 직원들 지 소리가 났죠. 네. 그래서 원래 집라인, 집트랙, 집아이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집에 있기 때문에 예, 아이어를 평가하는 엄청 났어요. 아주 그냥 뭐 소리가 난다. 세상에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처음 봤다. 일종의 상호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걱정이 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타보겠습니다. 드디어 올라갑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높아가지고 긴장되는데요. 이 저 안에 사진 찍으신 미녀 해서 천원 사진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무서워요 이제. 네 무서워요 정말.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네. 이렇게 해서 도르래를 한번 체결하고요. 뒤에 또 한번 걸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구 잡고요. 걸어 내려오세요. 자, 도착할 때 앉아보세요. 아, 잠깐만. 리액션이 너무 세. 아니, 리액션이 세. 잠깐만. 와, 이거 늦게 빨라. 다리 올리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앞을 못 봤어. 무서웠어? 난 무서웠어. 아니 뛰어내릴 때 조금 무서웠어. 아니 내려올 때 조금 그치? 긴장감이 그치? 갑자기 확 밀려오는가. 근데 재밌네. EX와 함께 즐겼던 추억을 회상하며 발 깔아 꺼내줬어. 진짜 개더러워요. 원래 검은 건데 지금 괜히 여자분은 표정이 완전히 야권인데 이분도 잘 나오시고 머리 왜 저래? 바람에 날리니까 어쩔 수 없어. 오히려 여기가 자연스러운 거 너무 잘 나오셨다 사진 세 분 다. 안 나오신 분들은 팀라인 어때? 좀 기다려라 그래.
어딘지 말 안 하겠지만 여기 말하고 다른 지역에서 타봤는데 거기가 조금 더 길긴 한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가 짚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열차까지 막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구성? 그게 좋아서 뭔가 편리하다야 되나 다른 곳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더웠었거든? 근데 너무 시원했어. 진짜 기분 좋았어. 난 근데 좀 무서웠어. 무서웠어. 이게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자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맨 처음 뛰어내릴 때. 뛰어내릴 때 그게 약간 긴장감이 확 오더라. 갑자기 오더라. 근데 재밌었다. 생각보다 강추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했거든요. 왜 그래 안 나? 굉장히 강추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테디베어 뮤지엄 왔고요. 보여주면 이렇게 다 간판이 크게 있네요. 역시 어린이들의 꿈과 동화의 나라 테디베어 함께. 동화 아니야? 동심 아니야? 우와! 우와! 네, 어쨌든 구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판에 뭐 적혀 있는데 주의사항이랑 그 다음에 티켓 가격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여기 보니까 저희 입장할 때 이런 것도 주셨어요. 뭐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냐 그거 드라마 쿵에 나왔던 고민 영축이가 있는데 그걸 찾으면은 뭐라 그러네.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시면은 뭐 별거 다 준다고 하네요. 자, 저희는 들어왔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들이 막 있는데 움직이네요. 뭐야 저 고기 굽고 있어? 귀엽다.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 뭐 이런 식으로 컨셉들이 적혀있고 컨셉에 맞게 이렇게 곰돌이들이 나열이 되는데 진짜 디테일하고 뭔가 매력있네요. 귀여워 제 움직이는 거 막. 인디언도 이렇게 있고요. 뭔 얘네 뭐해? 자 여기 보시니까 이게 후라이도 하고 있거든요. 계란 후라이 맛있게 생겼네 생각보다. 이렇게 곰돌이 옆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굉장히 굉장히 뭔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기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사진 찍을 곳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렇게 이쁜 척 하는데 실제로 사진으로는 거지같이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이분 이제 또 포토샵 장인이기 때문에 또 넌 나랑 죽을래 결혼할래 미안하다 못하겠다. 이번에는 이전 시간으로 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람들 모티브로 해서 곰돌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뭐 여기 보시면 힐러리도 있고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뭐 막 예? 저 매드 클라운 아닌가요 저? 아닌가? 멋진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 혹은 귀여운 곰돌이들을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강추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여수의 명물 비고쇼를 보러 갔는데요. 비고쇼 시작할 때가 돼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비고쇼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비고쇼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빨리 봅시다. 빨리 앉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뭐 사람도 되게 많고 아주 괜찮네요. 좋아. 이제 하나쇼라는 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와 환상의 레이저쇼. 와 어떻게 저게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어땠어요? 나는 좀 재밌었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짧지 않아? 가격 대비? 근데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볼만한 가치는 확실히 있어. 예뻐 예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요소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역시. 비고쇼는 계절별로 상영 시간이 다 다르고 좌석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 사전에 잘 알아보신다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엑스포 상당히 볼거리랑 체험할 거리들이 많았는데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여수로 여행을 오신다면 둘러야 할 필수 코스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